스트레스보다 나요, 진짜로. 자, 120에서 RPM 순간 4,500 정도 썼다가 소나타 진영. 유분순 열사의 혼이 숨쉬는 천안시입니다. 알겠습니다. 천안시에서 시작되는 소나타 신형 모델이죠. 진심으로 말씀드리지만 소나타는 소나타고요. 자, 이 차량 달리지 마세요. 절대 달리지 마세요. 불안합니다. 렌트카가 좀 필요했습니다. 그것도 신형 소나타는 말이죠. 하루 전날 예약을 했는데 웹이 참 편하게 잘 나왔네요. 차는 여기 있습니다. 자, 이 차거든요. 일단 세차 안 했네, 그죠? 더럽네 조금. 그리고 새똥도 묻어 있고. 그린카 여기 써 있네요, 그죠? 그리고 외형 한번 보고 우리가 타야 돼요. 네. 스크래치나 이런 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스크래치 그런 거 없는 거 같은데. 자, 지금 아마 문이 안 열릴 거예요. 지금 아 1분 남았네. 제가 10시 반부터 예약을 했거든요. 근데 1분 남아서 지금 문이 안 열리는구나. 기본형이죠, 이 친구는. DN8이라고 하고 기본형 모델인데 오늘 이 차량을 한번 제가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 선택에 대한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자 언락 해볼게요. 그린카에서 지금 결제가 됐다고 문자가 카톡이 왔고요. 자, 차량 외관이 이상 없습니다. 눌러볼게요. 누르고 확인 누르고 그렇고 언락 하겠습니다. 됐네, 열렸네. 문이 열렸어요. 이거 잘 해놨다. 뭐 사람의 뭐 발 이런 흔적들이 있네요. 새 차 냄새는 확실히 나네요, 그죠? 시동을 좀 걸었고요. 오, 여기 도어가 여기가 손 들어가면 애매하네. 후진을 눌러서 사이드를 좀 풀고 이렇게 차를 좀 빼고 파킹해 놓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무선 충전할까요? 기어 방식은 팰리세이드하고 똑같습니다. 드라이브를 바꿨고 충전도 되고. 네, 시트 포지션 조금 재미있으로 좀 해볼까요? 어시액 좀 뿌려볼까요? 이게 제가 렌트카 방송 처음 하는 건데 좀 지저분하긴 하네요. 세차해야 되겠어요. 그러게요. 사실 개인적으로 핸들이 좀 몹시 궁금했습니다. 지금 핸들을 제가 주행 중에 이렇게 원래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굉장히 부드럽게 잘 됐네. 이게 적당한 묵직함, 그러니까 전자식 반응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똑똑하네요. 똑똑한 느낌이 들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 자, 신형 소나타 DM8 휘발유 모델입니다. 토크와 마력도 개선이 돼서 지금 20토크를 보여주고 있고요. 가스 모델은 이제 LPG 모델이죠. 19.5토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19토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토크 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으나 마력에서는 20마력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성능과 편의 장비 같은 것들을 지금부터 한번 김PD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되는 이 영상은요, 김PD님 방송에도 분할돼서 방송이 되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서 나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하고 싶은데 신호가 걸려있네요. 시야는 그냥 기존의 소나타 정도 화각이 나와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신형으로 거듭이 나면서 완전히 뭐 최첨단으로 나갈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정말 그거는 큰 오산이고요. 진심으로 말씀드리지만 소나타는 소나타고요. 그랜저는 그랜저인 것 같은 느낌이 물씬 납니다. 그죠? 확실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에어컨 국산 역시 셉니다. 그죠? 진짜 세고요. 아까 이거 내리면 통풍이 될 줄 알았는데 아닌데. 안 되죠. 스탑 앤 고는 좀 비활성화 시켜볼게요.
이거 내리면 통풍 되실 줄 알았구나. 그죠? 네. 위로 올리면 되니까. 아무래도 이 친구는 등급이 렌터카다 보니까 최대 낮은 것 같고요. 휘발유 모델이긴 하지만 LPG보다는 그래도 조금 낫지 않을까요? 옵션이?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숙해요. 정숙해요. 지금 현재 오늘 이른 아침에 아침 오전인데 냉간 상태더라고요. 누군가 한 번도 안 쓴 오늘 하루 중에 첫 번째 저희가 사용을 하는데 역시 휘발유는 금방 그 제자리 잡는 그런 그 안정된 RPM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제가 70에서 80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6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현재 RPM은 1000에서 1500 사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 신기했던 게 이 그린카 어플을 통해서 아까 제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컨트롤했잖아요. 락킹이 열리고 한다는 게 이게 좀 잘 다루는 것 같아요.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요즘은 그게 좀 트렌드인 것 같고요. 앞으로는 다 그런 방향으로 좀 따라갈 것 같아요. 지금 출력적인 부분 그런 거는 전혀 손색 없습니다. 아쉬운 거 전혀 없고요. 내비게이션 시혜성 어때요? 김민님? 너무 좋아요. 꼭 저희 같잖아요. 티맵 같은 거? 맞아, 맞아. 그리고 비상등 같은 경우도 진짜 지극히 한국적이에요. 자,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저희가 좀 오늘 알고 싶었던 사항 중에 한 가지 중에 그게 있어요. 뒤에 서스펜션이 멀티링크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김PD님 느껴서 좀 이따 한번 평가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조수석 느낌 어떻습니까? 그냥 아직까지는 무난해요. 무난하죠? 전면에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김PD님 캐릭터 라인이 굉장히 도드라져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운데가 코가 튀어나왔어. 그죠? 잘 보일진 모르겠습니다. 이거 HUD 있어요? 없습니다. 최저가격 2천만원 초반부터 시작이 되는데 3천만원까지 그대로 먹어버려요. 소나타가 생각보다는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던 소나타 가격이 이제는 물론 시대가 지나서 차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하나,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지금 주행 질감도 그렇고 너무 비싸다고 좀 보여지는 것도 맞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네. 3천만원 주고 풀옵션 살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고속주행을 조금 하고 있는데, 주행감에 있어서 불안감은 전혀 없습니다. 네. 진짜로 없고요. 불안해 보여요? 아니요. 아, 없어요. 올라갔고요. 힘듭니다. 자, 120에서 RPM 순간 4,500 정도 썼다가 차선 유지 계속 능동적으로 잡아줘요. 경고만 뜨고요. 고속에서 엉덩이 쪽에서 테일 쪽에서 살짝 흔들리는 느낌이 130km쯤에서 만들어지네요. 전 지금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고속 주행 후에 제가 약간 좀 줄게요. 정차했을 때 아이들링 뭐 소음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새 차라 그래요. 아직 1000km도 안 됐어요. 얘 키로수가 지금 663km예요. 와, 저희 완전 지금 새 차 탔네요. 외부 온도는 27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조금 이따가 저희가 이 방송을 할 때 중간쯤 됐을 때는 아마 31도, 32도 오늘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타이어가 이제 접지력이 아주 우수할 온도를 지금 잘 형성이 된 그런 환경 조건에서 제가 주행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 나쁜 건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청자의 협찬을 받아서 할까 아니면 저희가 뭐 다양한 그 제조사의 협찬을 받아서 할까 하다가 오늘은 좀 과격한 느낌을 전달을 해드리려고 저희가 이제 렌트카를 한번 빌려봤습니다. 자, 코너링 한번 볼까요? 코너링 가볍네. 코너링 진짜 가벼워. 좀 달려볼게요. 토크는요, 이 엔진이 갖고 있는 휘발유 엔진 토크는 20토크입니다. 그냥 20토크예요. 얘가 20토크가 아니라 30토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100% 말씀을 드리겠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디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리얼한 느낌은 그냥 느껴지는 그냥 스펙상, 재원상의 그 느낌 그대로 뿜어내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턱을 넘을 때 앞쪽보다는 뒤쪽이 훨씬 가벼운 느낌은 맞네요. 그죠? 야, 이거는요, 제가 봤을 때는요, 넘어볼게요. E클래스보단 나아요, 진짜로.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진짜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진짜로. 벤츠 E클래스보단 훨씬 나아요. 다시 한번 턱을 넘어볼게요.
훨씬 나요. 진짜로. 하지만 엔진 출력은 딸려요. 부족합니다.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생각한 그런 승용 세단으로 타기에는 딱 좋네요. 지금 뒷좌석에 아무도 안 계시지만 식구들을 모시고 간다는 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가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답해요. 답답합니다. 지금 RPM 기름만 먹고 있어요. 130km 됐을 때는요 엉덩이 살짝 떨리고요, 140에서는 똑같습니다. 자, 이 차량 달리지 마세요. 절대 달리지 마세요. 불안합니다. 초속은 잘 못 느끼겠죠, 그죠? 네. 자, 조심하셔야 되고요. 소나타는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잘 나갑니다. 잘하면 180에서 200도 나가는 차량 맞습니다. 하지만 130km 이상 달리는 상태에서 갑자기 뭔가 돌발 상황이 생긴다면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은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요, 뒤에 멀티링크를 달다 보니까 멀티링크가 조금 아무래도 충격 흡수 면에서는 좀 유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유연함이 고속 질주에서는 조금 안 좋은 영향을 좀 가져주는 것 같아요. 지금 짧은 순간에도 제가 그 많은 걸 느꼈는데 동승하고 계신 김PD님이 많이 못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달렸더니 게이지가 변화가 옵니다. 그건 있네요, 확실히. 자, 사각지대는 없는데 지금 여기 작은 그 윈도우가 있잖아요, 여기. A필러. A필러에 작은 윈도우가 있는데 이게 조금 도움을 주는 건 맞는데 살짝 그런 느낌이 들어요. 조잡해요. 지저분해요. 그래서 제가 느껴지는 이 조잡함 때문에 그런지 뭔가 깔끔한 느낌은 안 들어요. 그래서 약간은 사각지대는 없지만 사각지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진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뒷포장도에서 느껴지는 그 도로의 그 충격 이런 것들은 진짜 별로 없네. 서스펜션은 칭찬 한번 하고 가야겠는데 고속주행에 대한 그런 세팅은 아니에요. 이게 휘발유입니다 지금. 절대 고속 세팅 값은 아닙니다. 자, 지금 뭐 주행 질감에 대한 건 어쨌든 그냥 그냥 소나타 주행 질감이고요. 뒤에 승차감이 조금 좋아졌다는 것을 앞에서도 간접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점이 좀 인상 깊고, 핸들의 질감이 좀 좋아졌다는 거죠. 핸들이 뭐랄까 적당히 무거우면서도 적당히 가벼운 것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E클래스보다 나아요. C클보다 낫고. 칭찬해줄 건 칭찬해주고 가야죠, 진짜로. 근데 얼마나 내구력이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주차를 하고 장소로 가서 외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All the time, all around the way I pull you down. Come and strip from the underground. I want you want now. I do it for the masses. I never blew my chances. My style is classic. Started to want the heat. I got it. They said to hell with me. Made up of fair belly. They can't step to me. My vibe is bad. They said you don't wanna F with me. I'm always fresh with it. On my best weekly. You must. 왼쪽에 발 무릎 밑 앞쪽이죠. 이쪽에 실내 등에 대한 조절, 그리고 라이트 헤드라이트 높이, 그리고 스탑앤고, 그 차선에 대한 유지, 그리고 트렁크 개방 버튼, 운전 보조 기능이죠. EPS 기능 있고, 그리고 여기 사이드 파킹 브레이크에 대한 그런 옵션이 따로 있습니다. 버튼이 여기 모아 있습니다. 그리고 패들 시프트가 있는데 패들 시프트를 작동해서 퍼포먼스를 즐길 만한 그런 차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좀 안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핸들링에 있어서는 정말 부드러움을 느낄 수가 있고, 자, 후진을 눌러서 이렇게 후방 카메라를 보면은 시인성은 아주 우수하다는 거. 하지만 화소는 조금 떨어집니다. 자, 도착했고요. 파킹 넣고요. 시동 한번 꺼볼게요.